국군체육부대 프로축구팀 즉 상무는 프로구단 창단을 유도하기 위한 촉매제로 희망 지자체를 따라 연고지를 몇 년씩 옮겨 다니는데요. 올해 시즌을 끝으로 10년간 연고지로 있었던 상주를 떠납니다. 상무가 떠난 상주시는 이제 시민구단을 창단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찬반이 뜨겁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10년 전 상주시는 시민구단 창단을 전제로 프로축구 상무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암묵적 협약일 뿐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올 시즌이 끝나면 상주시 한국프로축구연맹 국군체육부대 3자 간 연고 협약이 종료됩니다. 상무는 새로운 연고지를 찾아 떠나고 상주시는 프로구단 창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주시는 지난 10년간 상주 상무 운영으로 연간 45억 원 상당의 지역 상권 활성화, 매년 867억 원에 달하는 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초중고 유소년 축구팀 운영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스포츠를 활용을 해서 지역의 브랜드를 가져가는 추세가 요즘 최근 지역 개발 정책의 새로운 조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상주 상무의 노하우와 문제는 예산입니다. 상주시가 내놓은 시민 프로구단 연간 운영비 예상액은 67억 원입니다. 선수와 감독 등 선수단 40여 명의 연봉을 17억 원으로 최소화한 건데 유능한 선수와 감독을 영입하기 위해선 훨씬 많은 예산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생팀은 K리그 2부에서 시작해야 해 홍보 효과도 지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K리그 2부 팀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인구는 평균 73만 명, 재정 규모는 2조 원대지만 상주시 인구는 10만, 재정 규모는 절반 수준입니다. 상주의 체육이 축구만 해야 된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매년 종목별로 67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마 상주가 전국에서 가장 명도 있고 암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 규정상 내년 리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참가 신청과 함께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의회 동의 절차까지 밟기 위해선 다음 달 초까지 창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